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레그 리프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동작이었죠. 하지만 이번 동작이 조금 더 버닝에 도움 되실 거예요. 잘 따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살은 급하게 찌기는 너무 쉬운데 빠지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오래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움직이셔야 되니까 저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이제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으로 누우실 건데 약간 인어공주 자세처럼 머메이드 동작이죠. 자, 요 느낌에서 팔꿈치와 어깨의 높이를 보시고 일직선 상에 있으셔야 돼요. 어깨가 팔꿈치보다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깨가 팔꿈치보다 안쪽으로 오셔도 지금 잘못 근육이 쓰이고 있거든요. 일직선 상에 있도록 두셔주시고요. 먼저 동작은 아랫다리를 바닥에 두고 시작할 거예요. 동작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다리를 골반 높이로 올려주세요. 자, 유지. 처음에는 유지만 하실 거예요. 괜찮다, 내가 하시면 천천히 올리시는데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실 때 엉덩이를 흔들면서 골반 높이가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잘 맞춰주신 상태에서 다리만 올렸다가 다리만 내려주세요. 자, 우리가 이 동작을 유지하실 때 외복사근이라고 해서 복부 근육도 쓰이고요. 다리 근육도 쓰이는 거예요. 자,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업, 다시 마시고 업. 요 동작이에요. 자, 천천히 업. 자, 이제 내가 동작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 하시면 밑에 다리도 같이 한번 펴볼게요. 자, 천천히 다리를 펴고 준비까지만 합니다. 자,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위에 있는 다리를 업. 다시 마신 호흡에 툭 떨어뜨리지 마시고 들고 계실 거예요. 내쉰 호흡에 업. 다시 마시고 내쉴게요. 업. 자,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동작이세요. 그래서 지금 버티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처음에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팔꿈치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레그 리프트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괜찮다 하시면 무릎을 접으셔서 연습도 해보시고, 자, 여기에서 나 이거 버틸 수 있다 하시면 플랭크 동작에서 무릎을 접고 진행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얘도 진행할 수 있다 하시면 그때 일어나셔서 레그 리프트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후 내려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리가 올라갔을 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유지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이 쓰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10개 3세트 진행해 주실게요.